경제의 신들과 함께하는 고품격 경제 콘텐츠 신과 함께 140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네, 이프로입니다. 김프로입니다. 네. 아, 140회 신과 네. 함께 아, 제가 신과 함께 시작하면서 첫 번째 제 주신으로 모셨던 분이죠. 이분을 다시 오늘 모시게 됐습니다. 1년에 딱 두 번만 나오시는 하이투자증권이야?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본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아, 진짜 저희 신과 함께 첫 스타시죠, 그죠? 그때가 아마 네. 2018년 봄쯤 된 것 같은데. 네, 뭐 그쯤일 네? 겁니다. GM 대우 뭐 그 얘기. 아, 그때. 전 이제 그때만 해도 경제 뭐 이쪽을 잘 워낙 몰랐어 갖고. 지금 뭐 많이 하시는 거. 아, 그 지금 뭐. 근데 이제 그때는 진짜 아, 경제계에 계신 분 중에 이렇게 매력 있는 분도 있구나. 아, 그때 굉장히 제가 반했었습니다. 사실 나는 네. 신과 함께나 이 3프로 TV가 뭐 평이 뭐 다 다를 수 있는데 네. 내가 그래도 하나 그래도 좀 자부하는 거는 증권가의 굉장히 현명한 지혜로 똘똘 뭉친 인재들을 네. 그나마 세상에 조금 알리는 그 장은 되지 않았나. 네. 네. 물론 이제 그 전에도 뭐 유명한 분들이 있습니다만, 네. 와 저런 분이 증권회사에 있었어, 저런 분이 저런 저 회사에 있었어, 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공중파에서 많이 모셔가잖아요. 그 다른 컨텐츠 만드는 데들이라든지 혹은 뭐 공중파 포함해서 기존 레가시 미디어에서도요, 네. 많이들 모셔가 주십시오. 네. 아, 지금 그러고는 있는데 네네네. 어떤 분은 좀 미안해한다는 얘기도 있더라고.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네. 이분 아마 많은 분들 기다리셨을 겁니다. 자, 밥은 고봉으로 차는 고태봉으로 우리 고태봉 본부장님 저희 얼마 만이시죠? 한 진짜 한 1년 가까이 됐죠? 1년은 안 됐죠. 안 됐나요? 그때 한번 나오신 우리 게 우리 저 언제예요? 그 뭐 특집 해가지고 조회수 1등 나온 거 있잖아. 아. 로봇 로봇 그래. 로봇. 네. 1년까지는 안 됐어. 네. 하여튼 생각해 보면 그 우리 홍대의 팟빵 그래서 한참 그 지하에서 네. 이 건축 자재들 막 쌓여 있는 방에서 맞죠, 맞죠. 그래서 처음에는 홍대에서 소주 한잔 먹자고 유인을 하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그렇게 아 맞아요. 아마 그때 4시간을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4시간. 야, 이 방송 정말 이렇게 해도 되나 싶었는데 알아서 편집하겠지라고 하셨는데 편집 걸 저도 그냥 통으로 나가더라고요. 4시간을 통으로 내보냈습니다. 네. 아 그때 너무 그 방송이 네. 이렇게 성장해서 정말 보기 좋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저도 지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면? 아 있죠. 아, 네. 네. 나중에 저 찾아오세요. 제가 조금 챙겨드리겠습니다. 우리죠. 고대봉 본부장님. 오늘, 그러니까 오실 때마다 하여튼 굉장히 새로운 뭐 하나를 꼭 가져와 주시니까. 그렇죠. 예, 너무 좋은데. 오늘도 완전히 새로운 걸 또 가져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UAM. 오늘 얘기해 주실 게 이제 UAM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UAM이 뭐예요? UAM이 뭐냐고 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얼반 에어 모빌리티라고 그래서 도심에서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그러니까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딱 이제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벌써 삐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네, 위험한데 부터 시작해서 왜 그런 쪽으로 상상을 해 지금 아니야 되겠냐는 뭐 떨어지면 어떡하려고. 근데 하여튼 저도 이 UAM이 계속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래 이건 뭐 한 10년 20년 뒤에 고민할 문제지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네. 여러분 최근에 가장 우리 트렌드 중에 교집합적 성격을 가진 기술들이 있어요. 그게 강력한 모터. 왜냐면 전기차도 강력한 모터가 있어야 가죠. 네. 그 다음에 굉장히 오래가거나 가벼운 밀도가 높은 배터리. 그 다음에 초경량 소재 뭐 등등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또 하나가 사회적 이제 합의를 계속 보고 있는 게 친환경으로 가라. 이 항공기 분야도요 CO2 배출량의 12%가 항공기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전 세계 CO2 배출량에 미국에서. 미국은 워낙 제가 봐도 이 비행기 자주 타고 다니니까요. 인터시티가 많으니까요. 예. 그래서 그쪽을 낮춰라라는 프레셔가 자동차만큼이나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ESTOL이라는 개념이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Electric Short Vertical Takeoff Landing이라고 그래서요. 네. 짧은 활주로를 요하는 전기로 동력을 얻는 비행기. 가 계속 나오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UAM이 가능해진 가장 큰 이유는요. 수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졌어요. 옛날 해리어처럼. 그렇죠. 네. 그리고 재밌는 게 뭐냐면 그동안 이제 공군에서 왜냐면 항공모함을 써야 되니까 네. 사실은 수직 이착륙에 대한 기술을 많이 연구 개발을 했는데 이걸 보통 우리가 틸팅 기능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좀 어렵죠. 그렇죠? 틸팅. 틸팅이 뭐냐면 이 프로펠러를 90도로 꺾을 수 있는 기술이에요. 아.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보자고. 네네. 하늘로 직각으로 쭉 올라간 다음에 거기서 틸팅을 해서 90도로 꺾어야 옆으로 날아가죠. 어, 앞으로 쭉 날아가죠. 네네네. 그렇죠. 조금, 네, 조금 어려운 얘기로 하면 양력, 뜨는 힘이 양력이고요. 네. 날아가는 힘이 추력입니다. 앞으로는 이 두 네. 개를 각도를 꺾음으로써 되는데 네. 어, 벌써부터 약간 표정들이 아유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게 별명이 뭐였냐면 그동안 과부 제조기. 뭐요? 과부? 과부 제조기입니다. 이 다 죽어? 과부. 다 죽어? 왜냐면 사실은 조종사인 남편이 다 이걸 테스트하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지니어였을 때는 굉장히 위험했다는 겁니다. 아. 근데 모터가 되다 보니까 속도가 훨씬 느려요. 가능해졌습니다. 아. 그래서 도심 한복판에서도 수직 이착륙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느리게 가는 게 어려웠어요? 모터로 해야만 꼭 느려져요? 엔진으로는? 아니, 느리게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는 모터의 힘을 가지고 띄울 수가 없었죠, 비행기를. 근데 예, 저희가 테슬라의 로드스터가 제로에서 100km까지가 몇 초입니까? 한 3초쯤 되잖아요. 아닙니다. 1.9초입니다. 로드스터는. 아 1.9초예요? 네. 그리고 사이버 트럭이 2.9초예요. 그러니까 아, 풀 엑셀을 밟았을 때 어마어마한 이 추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그 정도 모터의 힘이 있기 때문에 이 항공기를 띄어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이 만약에 서포트가 안 됐다면 사실 지금 거론할 수 없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네. 그리고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야 이거 되게 시끄러울 거 아니야? 헬리콥터도 도심에서 안 다니는데.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전기차의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너무 조용해. 너무 조용해. 사고가 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 117dB 정도 하는 헬리콥터에 비해서 지금 이 UAM 같은 경우 한 62dB 한 절반 정도로 소음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나와 있는 자료 보면 뭐 사실 저도 믿음이 잘 안 가지만 서울시의 낮과 밤의 평균 소음 데시벨이 한 68dB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오토바이 다니고 뭐 빠라바라바라바 뭐 이런 거 네. 감안하면 그 소리 요즘 잘 안 나더라. 요즘 안 해? 요즘 그 소리 아 이거 언제적이에요? 아 근데 그거 없어졌어 진짜. 네, 요즘 안 해. 아 근데 그 소음이나 트럭 소음은 또 엄청 네. 시끄럽습니다. 그쵸, 그쵸. 그거 감안하면 뭐 한 견딜 수 있을 정도의 소음이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일단 나왔고요. 또 아까 처음에 이 프로님 말씀하셨지만 이게 떨어지면 어떻게 추락하면 어떻게 라는 걱정이 당연히 따라 들어가잖아요. 많이 추락했다면서요. 실제 그래서 근데 이제 그건 제트 엔진이고 요 이제 EVTOL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이 DEP라는 기술이 들어가요.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릴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분산 전기 추진이라고 그래서요. 지금까지 헬리콥터에는 로터가 강력한 나탄 로터가 하나가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이 로터라고 하면 그냥 이륙을 돕는 뭐 아주 강력한 이제 뭐 엔진 정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네. 프로펠러가 매달려 있는 형태를 로터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렇게 떴는데 로터가 많이 망가지면 추락하잖아요. 헬리콥터. 네. 네. 근데 이 분산 전기 추진은 모터를 한 10개에서 많게는 한 20개까지도 분산을 시켜놓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모터 한 2개가 단락이 되거나 기능 고장을 일으켜서 딱 꺼져도 다른 모터들이 돌면서 수평을 맞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술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네네. 야 20개의 작은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큰 프로펠러나 돌리는 거하고 유사하다 힘이. 그래서 이런 기술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UAM이 가능해졌다라는 겁니다. UAM이 근데 아주 먼 미래 얘기가 네. 아니라 이제 현실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해주시러 오신 거니까. 근데 아까 소음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뭐 빠라빠라한 것들인데. 근데 이제 그게 정말 개선이 안 되고 진짜 이 헬리콥터 같은 소음이 나면은 정말 힘듭니다. 그리고 지금 아마존이 네. 사실 사람이 타는 UAM 말고 우리 이제 택배용 드론.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로드라고 하죠. 물건을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는 드론을 가지고 계속 지금 특허를 내고 있는 부분이 미국의 FAA 즉 연방항공청에서도 니네 소음 안 줄이면 너를 허락 못해 이 밀당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일단 드론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면서 네? 계속 지금 특허가 제일 많은 업체 중에 하나가 아마존이 이 블레이드 프로펠러를 소음을 회피할 수 있는 기술로 계속 특허를 내고 있어요. 예. 그리고 소재가 개발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소음을 완화하는 기술들이 계속 특허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현실화되는 시점 되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데시벨이 낮아질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심형 항공기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걸 잘 알고 있어요. 이게 안 되면 아마 상당히 사회적 저항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뭐 된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보시죠. 네. 아 근데 우리가 실제로 UAM이라는 거를 뭐 무슨 저 어디 전시회 같은 데서 컨셉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 말고 실제 좀 날아다닐 법한 친구는 우리가 볼만한 건 없습니까? 지금 업체가요 300개가 접근했습니다. 하겠다고.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관심이 없지만 지금 조금 설명 좀 더 드리고 아마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UAM을 지금 말씀드리는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서울 사시면서 어떠세요? 이 기자님 좀 늦게 오셨잖아요, 그죠? 이제 뭐 저 택시를 탈 엄두를 못 내셨죠. 시간 내오려면 절대 택시 타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메가시티, 즉 인구 천만 명 이상이 되는 이 밀도가 있는 도시에서는 더 이상 2차원 공간을 가지고 도로를 만들기 어렵습니다. 특히 유럽같이 굉장히 고도인 경우에는 100년 전통의 건물들이 꽉 차있는데 어떻게 도로를 어떻게 벌어요? 네. 그러니까 돈을 더 투입해도 교통 흐름을 더 원활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기 때문에 2차원 공간은 좀 포화가 됐다. 그럼 지하철 뚫으면 되지. 지하철 1km를 건설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2008년 기준으로 1,300억입니다. 1km? 1km.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가 내는 세금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돈들이 거기에 투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제 그러니까 효율을 따지게 되면 만약에 부가 비용이 안 된다 그러면 하늘길은 공짜잖아요. 누가 좀 삥을 뜯습니까? 그렇죠. 다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차원 공간은 도로의 폭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우리 옛날 대관령이나 뭐 한계령 이렇게 보시게 되면 다 꼬불꼬불 가야 되잖아요. 물리적으로. 겨울에 체인 달아야 되고. 체인 달아서. 근데 하늘로 딱 떠오르게 되면 사실 다이렉트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길을 열 수 있는 기술이 있다면 사실은 A라는 B라는 지점에 착륙 지점만 만들어주면 되지 사실 추가적으로 돈이 들지 않아요. 그래서 국가,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뭐 기체를 만드는 하드웨어, 시스템 다 합치더라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특히 전기로 충전을 하는 UAM의 경우에는 똑같아요. 전기 충전비가 지금 마일당 18센트 아닙니까 지금 충전 비용이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싸다는 겁니다. 날려보면 똑같이 1km 날아가는 거하고 1km 달리는 거하고 전기 소모는 어디가 더 많아요? 전기 소모는 당연히 UAM이 많습니다. 그래도 추진력으로 떠야 되니까? 떠야 되니까. 근데 만약에 도로로 갔을 때 길이가 10km다 그러면 만약에 구불구불 가는 게 10km다면 다이렉트로 갔을 때 예를 들어 4km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3차원 공간이 열리기만 한다면 상당히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저희 뭐 이 도로교통부에서 나온 것도 인천서부터 서울,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한 20분이 채 안 걸린다. 지금 기술로도. UAM은 앞으로 더 빨라질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상당히 제가 봐도 시간을 세이브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자 그래서 뭐 저 장표 1번을 장 보시고 제가 빠르게 한번 좀 말씀드려볼까요? 일단 뭐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것들이 많습니다. 뭐 모터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뭐 이런 기술들은 아마 다 아실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 가장 이 UAM에서 압박을 가한 게 누구냐면 중국에 이항이라는 업체가 있어요. 이항? 일렉트릭 우리 항공기 할 때 항자입니다. 그리고 3차원 입체지도도 지금 보면 지금 네이버 랩스 같은 데서 최근에 계속 발표하고 있는 3차원 지도도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AI 기술이 이렇게 발달되면서 앞으로 무인화가 되면 굉장히 또 싸질 겁니다. 왜냐하면 파일럿 비용이 처음에 들어갈 텐데 나중엔 자율비행이 돼요. 지금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한국도요 2035년부터 무인기를 허용하겠다고 이미 로드맵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난번에 들어와서 우버가 77%를 드라이버한테 주고 23%가 테이크레이트 우버가 먹는 게 23%다 라는 말씀을 드렸죠. 자율주행차가 돼야 우버는 BP를 넘어설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습니다. 얘도 똑같습니다. 얘도 지금 파일럿 비용을 지금 우버가 선정하는 거는 인당 5만 불 정도를 측정해서 연간. 근데 사람 피로도 때문에 기체 하나당 1.5명의 파일럿을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7만 5천 불이죠. 7만 5천 불인데 이게 사라진다고 생각해 보면 그만큼 저희가 운영에 필요한 코스트가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그래서 실제로 대중화되는 시기는
우리가 UAV라고 얘기하는 게 Unmanned Air Vehicle이라고 했는데 UAV라고 계속 어려운 얘기들이 나오죠. 근데 이제 뭐 한국말로 하게 되면 그냥 무인기입니다. 네네네. 무인기가 허락되게 되면 코스가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전기 충전으로 갈 수 있고 네. 파일럿이 필요 없다. 그렇게 되면 굉장히 비용이 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마 그 시기가 이 서비스가 만개되는 때라고 생각되고요. 유럽이랑 미국 같은 경우는 2030년경을 얘기하고 있고요. 네. 한국은 그거보다 좀 늦은 2035년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장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당장은 책임 귀책사유입니다. 지금 자동차도 마찬가지죠. 테슬라가 지금 오토파일럿을 뭐 레벨 2 플러스 단계를 하고 있지만 귀책사유가 4단계, 5단계가 되면 100% 귀속됩니다. 생산업체에. 그러니까 지금 왜냐하면 레귤레이션이 막 정해지고 있는 시기에 만약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 사고 났으면 누구 네, 책임인지 누구 책임이냐기 때문에 아마 보험이라든지 국가에서도 좀 어려운 개념입니다만은 요 무인기를 꽉 잡아주는 시스템을 보통 UTM이라고 부릅니다. 좀 어려운 개념인데 하나는 지상관제소에서 5G 통신으로 붙잡고 네, 네. 하나는 위성에서 붙잡아요. 예. 네. 그 두 개가 돼야 중복 확인인 리던던시가 가능해지거든요. 그래서 위성 기술이 지금 아시겠지만 스페이스X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를 하고 있죠. 네. 그것도 나중에 UAM에 상당히 중요한 툴입니다. 그러니까 위성에 대한 헤게모니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가 향후 전 세계 UAM에도 패권을 잡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접시 방송 보기 위해서 띄우는 게 아니구나 이제. 뭐 나중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UAM이 지금 계속 화두가 되고 있다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항 그 중국 업체가 지금 선도 업체예요? 선도 업체는 뭐 아시겠지만 DJI가 DJI라고 그 드론 만드는 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네. 심천에 이미 400개가 넘는 이 서플라이 벤더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미 얘들은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큰 드론, 작은 드론 할 거 없이 사실은 굉장히 이 생태가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국에서 기린아들이 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이항이 나스닥에 상장을 했어요. 네. 그래서 2016년도 CES에 갑자기 이걸 내놨단 말이에요. 한 명이 탈 수 있는 이항 184라는 모델 내놨어요. 이게 한 명이 탈 수 있고 8개의 프로펠러 브레이드가 붙어 있고 네. 4개 암, 팔이 붙어 있다 해서 184거든요. 아. 이항 184가 나오자마자 네. 미국, 유럽 할 거 없이 일제히 뒤통수를 맞은 것 같은 충격이 빠졌어요. 왜냐면 야 니네 취미형 드론, 방송용 드론은 니들이 전세계 75%를 장악해도 괜찮아 해라. 근데 자동차의 제국인 미국, 유럽, 일본,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2차원 공간의 자동차를 대체하는 개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우리 어렸을 때 꿈이 대부분 다 하늘나는 자동차, 하늘나는 자동차 아니었습니까? 네. 근데 이게 지금 기술로 어려운 기술이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먼저를 치고 나왔기 때문에 세계 최초가 돼버린 거예요, 얘들이. 그리고 이 드론의 기술은 대부분 다 나사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중국이 상용화를 먼저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DJI보다 좋은 드론을 못 만드는 게 아닙니다. 대신에 이 가격은 절대 못 맞춥니다. 상용화에서는 네. 절대 중국이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네. 이걸 만약에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사실은 이 통신화로서의 UAM을 중국이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점령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미국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사가 이제 스핀오프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네. 나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들을 민간기업에 풀는 그렇죠. 거죠. 그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은 US Air Force, 즉 공군에서 야 니네 미국에서 만드는 UAM은 내가 다 사줄게 지금.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미국이 그런 거 그런 게 무서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떤 기술이 생기면 왜냐면 UAM이 만약에 대세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이거는 자동차가 뭐 아시는 것처럼 세계에서 한 네 번째 정도로 큰 인더스트리일 겁니다. 이걸 대체를 한다고 생각해 버려요. 그래서 지금 모건 스탠리가 뭐 약간은 좀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2024년도, 2040년도에 1.5 트릴리언 달러 1700조 시장으로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UAM 시장을. 몇 년도에요? 2040년이요. 그렇게 되면 세계 10대 산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같은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얘기를 하는 걸 믿을 수 있나 약간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반만 믿어준다 하더라도 굉장히 큰 시장이면 중국에 다 허락할 수는 없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각 자동차 업체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시작하죠. 네. 어디 뛰어들었어요? 많이 뛰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을 잠깐 보시면 좀 현대가 왜 저번에 어디 가서 한번 이거 비슷한 거 좀 만들었죠? 경력 좋습니다.
잠깐 좀 띄워 줄 수 있나요? 네. 현대자동차의 네. SA1이라는 제 사진 잠깐만 보세요. SA1. 동영상을 보여드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동영상 못 보여드리다 그래서 네. 저희가 일단 정지 화면으로 보여드릴게요. 네. 현대 야, 저렇게 생긴 겁니다. 오. 이게 현대 SA1이라는 기체고요. 나사하고요. 네. 그다음 우버 엘리베이트라는 회사에서 디자인을 한 뭐 기체입니다. 어. 저거를 현대자동차는 2028년도까지 만들기로 지금 발표를 했죠. 네. 그래서 저 비행기를 보면요, 저는 저 안에 배터리가 어떤 게 들어갈까라는 고민을 해요. 왜냐하면 최근에 ES와 JY가 회동을 가졌는데 2027년도 양산이 예정돼 있는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네. 전고체는 지금 전해질의 액체 상태에서 고체가 되기 때문에 킬로그램당 지금 한 250에서 300 정도가 거의 맥시멈인 킬로그램당 와트아워를 네. 전고체 같은 경우는 지금 레인지가 한 400에서 800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거의 2배에서 3배 정도가 킬로그램당 와트아워는 높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가벼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자동차는 좀 무거워도 땅바닥에 쫙 내려앉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공기역학적으로도 땅바닥으로 붙도록 만들죠. 네. 근데 UAM은 거꾸로예요. 날아올라야 되기 때문에 반대입니다. 그래서 훨씬 가벼운 배터리가 들어가야 가능한데 현대자동차는 아마 삼성 종합기술원에서 이번에 발표한 전고체 배터리를 넣게 되면 네. 아마 다른 업체 대비 상대적 경쟁을 가질 수 있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도요타는 조비 에비에이션이라는 회사에다 큰 돈을 투자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사하고 이미 아까 얘기했던 제가 분산전기 추진을 말씀드렸죠. 네네. 그 기술을 개발한 업체가 조비 에비에이션이요. 그 업체에 도요타는 큰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자동차 업체 그리고 롤스로이스가 뭐 아시는 롤스로이스는 이미 뭐 팔려 나갔고요. 네. 원래 비행기 엔진을 만들고 있던 롤스로이스가 사실 이쪽이 가장 앞서 있기도 합니다. 롤스로이스가요? 예, 롤스로이스가 앞서 있고 원래 엔진 만드는데요. 예, 왜냐면 1973년도 이미 그냥 자동차를 그냥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아는 롤스로이스는 브랜드만 팔아버린 거고 롤스로이스는 엔진 만드는 회사 항공기 엔진 항공기 엔진 아. 그래서 많은 업체들이 좀 매달려 있고요. 네. 특히 중국의 지리자동차는 다임러의 최대 주주기도 하지만 네. 다임러와 지리자동차가 볼로콥터라는 독일 최고의 UAM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롤러콥터? 볼로콥터. 볼로콥터. 네. 볼로콥터. 그래서 많은 자동차 업체가 이미 뛰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좀 위협을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동차 대체할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전기차가 되면 이 요소 기술들이 다 똑같아요. 모터하고 배터리가. 130개 업체가 달라붙었다는 얘기 듣고 저는 기술적 장벽 별로 없구나. 맞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면 네. 선풍기 만들 수 있으면 만드는 것 같아요. 그냥 이건 아닌가? 요 얘기는 하지 말까? 스틸이 만드는 스틸. 거기까지 괜찮았는데 한마디는 못 참아서 나는 다이슨. 다이슨은 전기차 만들겠다고 뛰어들었는데 그래서 지금 300개 업체가 등록돼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487개가 등록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적 장벽이 많이 낮아요. 그리고 자동차 엔진은 굉장히 복잡 미묘한 기술이죠. 네. 그리고 비행기도 제트 엔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제트 엔진이 터보프랍이라는 엔진인데 누구도 못 만들어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유럽이 거의 과점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한국도 그렇게 노력하지만 제트 프랍은 만들기 예, 어려워요. 그런데 예. 이게 모터하고 배터리가 되니까 다 뛰어드는 겁니다 지금. 그렇지. 그래서 양산 기술이 있는 업체들이 누구냐? 그 현대자동차가 뛰어든 거고요. 아마 정의선 부회장이 2030년도에 포트폴리오를 얘기했던 건 제가 늘 얘기를 드리지만 2030년도 현대자동차의 포트폴리오는 50% 자동차, 30% UAM, 20% 로보틱스라고 이미 발표를 했죠. 그럼 이 세 가지 제가 로봇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게 네? 모터가 힘이 세면 그 모터의 회전력을 관절 운동으로 바꿔주는 게 리듀서 즉 감속기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모터 그다음 배터리가 있어야 택배하는 로봇이나 이런 애들이 지치지 않고 일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대부분 다 모터하고 배터리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네. 얘들이 AI 아니면 센서 이런 걸로 자율주행 기능이 있어야 스스로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요소 기술이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UAM도 같은 현상에서 좀 보셔야 된다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전기차는 UAM이나 예. 뭐 위로 가고 밑으로 가고 차이 이외에는 크게 많이 없는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중국의 이항 그다음에 그럼 우리 현대자동차는
수준이 아직 아까 보여주신 그 사진은 실제로 나르지는 못하는 거고. 지금 제가 생각한 저 정주영 회장이 네. 그 500원짜리 지폐를 막 지금 영국에 그 그리스에 보여주고 있는 그리스였네. 그리스에서 아 고정. 그 최근 근데 기사를 보니 근데 뭐 그거는 좀 이제 너무 현대 영상을 제가 가볍게 생각하는 거고. 네. 나사의 신재원 박사님이 네. 나사의 설 3위였습니다. 엔지니어로는 이제 동양인 중에 제일 높이 올라가신 분. 아 그래요? 그분이 현대자동차의 UAM 담당으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분이 이 네트워킹과 기술을 이용해서 현대자동차에 오셨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어떻게 우버 에어에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선정된 것도 사실은 거의 개인기가 굉장히 출중하신 거죠 지금. 네네네. 그분이 네네. 오시지 않았으면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네. 그럼 관건은 기술적인 장벽이 아니라 양산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개나 되는 이유가 뭐냐면 스타트업인데요. 나사 출신들이 많이 내려왔어요. 왜냐면 이 시장이 클 것 같다 보니까 실리콘밸리에 또 뉴머니들이 작동하기 시작한 뭐, 거죠. 투자 받았겠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부분 아마 대형사의 CVC 쪽에서 나중에 얘들을 인수하거나 해서 또 역시 300개라는 업체는 또 대형 업체들의 인수 합병이 되면서 또 기술이 축적될 겁니다. 그래서 한화도 이제 네. 뛰어든 거 아시죠? 한화도요? 예, 한화가 저는 요즘 한화가 되게 자랑스럽습니다. 왜냐면 K-웨폰이라고 해서 네. 한국의 무기들이 뭐 승승장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뭐 K2나 K9 마찬가지지만 네. 최근에 뭐 레드닥 레드독이라 그래가지고 네. 장갑차 신형 장갑차도 최근에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고 사실 뭐 무기들이 다 스마트화 될 겁니다. 왜냐면 그 비싼 파일럿 양성해서 네. 천문학적 돈의 제트기를 운영하다가 미사일 한 방 맞으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드론 같은 경우 싸거든요. 전술용 드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무인으로 작동하거나 전술용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한 100대 정도 되는 드론 군단을 스타크래프트 하는 젊은 병사가 적진으로 그냥 보내가지고 임요환이만 빠른 손으로 그거를 제가 봐도 다 추경 못 시켜요. 야, 그 우리나라의 군전력은 세계 최강이겠는데. 아니, 그런 시기가 오면 아니 워게임이라는 게 사실 스타크래프트 달도 없거든요. 이 스포츠하고 똑같아. 그래서 저는 생각하는 게 뭐냐면 스마트 웨폰하고 한국의 어떤 이 e스포츠의 세계 1위 아닙니까 한국 사람들이. 네. 나중에 전술 운영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기 때문에 네. 저는 굉장히 국방력이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UAM도 사실은 네. 뭐 군용 운영이 충분히 가능해요. 그래서 네. 한화 갈 때 자랑스럽다는 말씀 잠깐 드리면 한화 시스템이 미국의 카렘 에어크래프트라는 회사라고 손을 잡았습니다. 네. 특히 한화 시스템은 예전에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한화 시스템이요? 네. 그냥 삼성 탈레스입니다. 삼성. 아 맞아. 한화그룹이 저 딜 해가지고 삼성 거 몇 개 살 때 같이 샀던 데지. 제가 한화는 뭐 지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이렇게 대단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삼성이 들어가고 일단 네. 두산 회사를 두산을 하나 또 인수했어요. 그래서 네. 대기업들의 역량들이 합쳐지면서 어벤져스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삼성 탈레스는 우리 군대 P85K, P99K 다 기억나십니까? 무전기. 무전기. 그게 탈레스가 만들던 거든. 그래서 통신, 레이더 이런 쪽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래서 한화 시스템이 카렘 에어크래프트하고 손을 잡으면서 네? 이거 군용기를 생산하는 업체였어요 원래. 야 니네 우리 기술에 접근하는 거 안 돼. 그래서 민간 민수용 업체를 스피노프합니다. 그게 오버에어라는 회사예요. 네? 오버에어에 약 300억을 투자해서 지분 30%를 획득합니다. 한화가? 예, 한화 시스템즈가. 한화 시스템즈가. 그래서 버터플라이라는 비행기를 만들게 되죠. 잠깐 좀 보여주실까요? 한화? 우버라고 써있는데 저기 맞습니다. 예. 우버의 납품? 납품합니다. 총 8개 업체가 납품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현대고 그 중에 하나가 오버에어입니다. 한화가 어떻게든 간접적으로는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 업체는 사실은 오랜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노하우가 있고요. 이미 버터플라이라는 시제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비행기가 아마 한국에 더 먼저 들어올 겁니다. 조개 무인 아니면 무인, 그러니까 이제 오파브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데 옵셔널 이제 파일럿티드라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 스위치 누르면 무인으로 가고 네. 사람이 탈 수도 있는데 레귤레이션 때문에 아마 사람이 탈 겁니다 처음에는. 사람이 한 4명 타고 시속 320km 정도로 날 수 있어요. 제가 매우 뭐 훌륭한 기체라고 보는데 저게 2026년도에 한국에서 먼저 서비스를 할 겁니다 현대보다. 2026이면 진짜 얼마 안 남았다. 그러니까 이미 이 로드맵상에서는 2025년도에 상용화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년서부터 2022년까지가 실증 테스트 기간이고요. 네. 23년부터 24년까지 2년 동안
아마 페이로드를 높인, 즉 좀 더 무거운 물체를 들 수 있는 드론까지는 허용될 거예요. 네. 그리고 25년부터가 드디어 사람이 탈 수 있는, 대신에 파일럿이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는 아마 한 두 개 권역 정도가 오픈되지 않겠나라고. 통상 몇 인승 정도로 설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좀 종류가 다릅니다. 그 멀티콥터라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드론처럼 그냥 네 개 이렇게 달려있는 애들은 네네. 그냥 붕 뜨는 데는 어려움이 없어요. 되게 조용합니다, 걔들은. 근데 걔들이 앞으로 나가려면 앞에 있는 두 개의 윙을 속도를 낮추고 뒤에 있는 윙 두 개를 속도를 높이면 약간 기울어지겠죠. 아, 이 기울은 상태로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속 100km에서 150km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천히 가는 거죠, 이거는. 네. 근데 아까 보시는 것처럼 픽스드 윙이라고 해서 고정 익 날개가 붙어 있는 경우는요, 속도가 빨라요. 대신 좀 무겁고 사람 좀 많이 탈 수 있는데 또 공간도 많이 차지하겠죠. 그래서 약간 좀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 이 파킹을 할 수 있는 버티포트라든지 이착륙할 수 있는 공간이 좀 더 넓어야 되고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저런 비행기는 4명 정도가 탈 수 있고 나중에 기술이 아마 더 진일보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이 탈 수 있겠죠. 이항이 만들었던 건 1인승. 1인승이고 지금 네. 이제 284라는 거는 또 다음 모델은 지금 2명이 탈 수 있고 2명 정도. 생각보다 이렇게 저 많이 탈 수는 없는 건데. 근데 그쪽은 무인기입니다. 무인기이기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 아마 저런 업체를 못 들어오게 할 때는 야, 그 사람이 안 타면 안 되기 때문에 니네 불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 중국이나 싱가포르 같은 네. 데 이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양은. 착륙하는데 필요한 공간은 크지 않아도 골목길도 내리고 뭐 골목길까지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장로에서 그 내리고 그 건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버티 스탑이라는 게 있고요. 버티 스탑 포트라는 게 있습니다. 포트. 그러니까 버티 스탑은 뭐냐면 주차장 공간만 있어도 돼요. 네. 그래서 더 기술이 향상되면 그냥 사람 앞에 내릴 수 있는 기술도 있습니다. 네. 근데 위험하니까 버티 스탑 말고 버티 포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옥상. 옥상. 옥상이나 아니면 현대가 하겠다는 이제 S허브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좀 넓은 공간에 이착륙이 가능하고 요 많은 기체를 파킹시킬 수 있는 이제 공간까지 확보한 경우가 버티 포트입니다. 네. 근데 이것도 재밌는 게 좀 사진을 먼저 좀 볼까요? 야, 이거 옥상이 충분할까? 11번 장표를 좀 보여주실래요? 네. 11번을 보시면요. 지금 우버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 뭐냐면 별도로 뭐 미국의 공간이 워낙 큰 데다가 또 미국 같은 경우는 몰들이 많잖아요. 네. 몰들 보게 되면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 옥상 공간이 있죠. 그렇죠. 옥상 공간을 전부 다 저렇게 만들겠다는 거고요. 지금 우버 엘리베이트, 우버 에어에는 지금 이제 많은 협력사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힐우드라는 부동산 회사가 있어요. 네. 힐우드가 이미 2023년부터 얘들은 상용화합니다. 미국 네. 우리보다 2년이 빠릅니다. 23년도에 LA하고 달라스, 그 다음에 호주의 멜버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23년도에. 그래서 이미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한테 야, 우리 공간을 어떻게 만들까 해서 공모전을 한 겁니다, 이게. 네. 그래서 버티포트는 좀 크다. 대신에 버티스탑은 나중에 기술이 더 향상되고 기체가 작아지게 되면 특히 이제 뭐 물건을 실어 나르는 드론 같은 경우는 당연히 지근거리까지 와야 될 거 아닙니까? 소비자의 지근거리까지.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버티스탑 같은 작은 개념으로 아마 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앞에까지 내리는 것도 아마 그 전에 수많은 레귤레이션이 있겠죠. 근데 아마 기술이 향상되면 이 부분에서는 극복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끝까지 운전사가 타고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자율주행차조차도 불안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뜻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ESA라고 EASA라고 지금 유럽하고요. 네. 그다음에 FAA 미국의 연방 항공청하고는 좀 레귤레이션이 다릅니다. 미국은 네. 언제나 그랬듯이 네거티브 레귤레이션이요. 즉 하지 말라는 것 빼고는 다 해라. 근데 미국은 프리합니다 아주. 한번 다 해봐.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되면 그때 내가 단속할게. 네. 그러니까 미국은 수백 개 업체가 매달리는 거예요. 나도요 나도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유럽은 되게 까칠한 게 뭐냐면 너 추락하더라도 일정한 공간에만 추락해. 이거 못 지키면 허용 안 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강이나 이런 데로 가? 강이나 가든지 아니면 버티포트를 예를 들어 A 뭐 A-A 뭐 B 이렇게 다 있다면 A에서부터 B까지 가고 싶으면 A 다시 떨어지라는 겁니다. 중간에 그렇죠. 근데 그게 가능한 그게 되면 그게 추락이야? 착륙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적극적으로 단속을 하는 거죠.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레귤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제 기체용 패러슛을 한 세 개 정도를 달게 돼요. 근데
공수부대는 다 아시겠지만 패러슈트 방향 조절이 되죠. 네. 왜냐면 일정한 공간에 추락을 해도 되니까. 이 형들은 모르고요. 네. 저희 중에 공수부대가 없습니다. 네. 네. 착륙을 일정 지점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 패러슈트도 좌우나 아니면 앞뒤를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네. 그리고 추락을 하더라도 에어 포켓 건변이 맞지 우리 저 에어백처럼 네. 추락하게 되면 퍽 터져서 그리고 이 뭐 제트기처럼 마하로 나른다든지 음속으로 나른다든지 아니면 추락하면 미사일같이 뭐 펑 터지는 게 아니라 괜찮으니까 얘는 천천히 나르기 때문에 네네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분산 전기 추진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네네. 자 분산 전기 추진도 이게 말씀을 드려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제 날개를 그러니까 모터를 여러 개를 달아 갖고 자 6번 장표를 네. 한번 보여주실래요? DEP라고 써 있는 장표입니다. 네. 자 보시는 것처럼 프로펠러가 많이 붙어 있죠. 네. 이게 예를 들면 제일 왼쪽에 있는 녀석이 딱 꺼졌다. 그럼 대칭점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것도 하나 끄면 됩니다. 그리고 한쪽 두 개 남아있는 거를 더 빨리 돌리면 돼요. 네. 이해가시죠? 이게 네네네. 분산 전기 추진이라는 기술이 나오지 않았으면 아마 이 UAM이라는 기술도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항상 스페어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런 것들이 아마 배터리 기술하고 모터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잘 아시겠죠. 저것만 보더라도.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지금 당장 딱 봤을 때 8개밖에 안 되지만 저게 20개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기술적인 부분이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 지금은 대충 얼마에 만들고 있고 이게 얼마 정도까지 떨어지면 경제성이 좀 있습니까? 이거 뭐 맥을 딱 짚으시는데요. 저잖아요. 아시잖아요. 지금 이항 같은 경우는 네. 지금도 3억 미만에 만듭니다. 지금도 3억 미만이요? 예. 지금도 3억 미만이고 3억. 근데 이제 두 명밖에 못하니까 경제성 면에서 좀 애매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우버가 뭐 되게 까다로운 조건을 내세워서 말씀드렸지만 300개라는 업체가 서로 저요 하고 있는데 네. 8개로 압축했다는 거는 결국 기술적으로 어떤 이제 필터링 했을 거 아닙니까? 거기 이제 많은 제보도 이 단서 조항이 붙었는데 뭐 충전을 2000번 이상 해라 뭐 등등이 있는데 지금 가격은 네. 13억 정도로 측정이 됩니다. 13억이요? 네.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우버는 저는 이항 같은 작은 기체로 하는 게 아니라요. 큰 걸로 가니까 4명 정도 탈 수 있는 기체로 하기 때문에 고정 이깁니다. 네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한화에서 만드는 기체나 현대에서 만드는 기체가 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쟤들이 가격이 어디까지 떨어지냐면 2억까지 떨어뜨리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 왜냐면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왜냐면 사실 비쌀 게 별로 없어요. 모터하고 배터리 그 다음에 모든 시스템이 완비가 되고 나면요 초도 물량은 비쌀 수 있는데 대량 생산이 되기에는 2억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 정도면 그럼 거기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파일럿에 대한 비용 왜냐면 어차피 계산을 해야 되거든요. 네. 이윤이 남느냐 여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참 그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해왔는지 잠깐만요. 고가격이면 김프로님도 하나 사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2억? 14번 네. 장표 잠깐 보여주십시오. 아직은 좀 이렇게 겁내 겁내세요. 이거 보시면 그건 네. 2천만 원이나 타는 것 좀 나중에 달라고. 파일럿 코스트가 있죠. 네. 파일럿 코스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7만 5천 불 되어 있죠. 네. 이게 1.5명입니다. 5만 불씩 1.5인 기체당. 나중에 보시게 되면 없어지겠죠. 그냥 기체당 감가상만 표시하겠다는 겁니다. 사람들 없이. 네. 두 번째가 비클 프라이스입니다. 뭐 보시게 되면 가격 뚝 떨어지는 게 보이시죠? 진짜 드라마틱하게 떨어지네. 네. 그러니까 이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초도 물량은 이 정도 쳐주겠지만 나중에 대량 생산되면 이 정도까지 떨어진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코스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이게 지금 아마 지난주인가요? 저희 그 정원성 연구원하고 원민성 연구원 나와서 한참 얘기하고 갔죠. 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한 게 9월 22일 날 테슬라 배터리 데이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킬로그램당 지금 250에서 300와트 정도 되는 배터리 밀도를 킬로그램당 만약에 전고체가 된다면 맥스 800까지 만들 수 있어요. 굉장히 가벼워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양력을 어떻게 얻느냐에 따라서 아주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많이 못 나릅니다. 얘는 가벼워지면 더 많이 나르고 더 빨리 나를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테슬라가 지금 프라이스 패러티 즉 내연기관차하고 전기차 가격의 등가를 이루는 게 킬로와트아워당 100불입니다. 100불. 예. 근데 이걸 80불대까지 맞출 수 있다는 게 지금 배터리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지금 아마 LG화학이나 이런 쪽도 지금 한 140불대로 만들고 있거든요. 만약에 테슬라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게 사실은 UAM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네네네. 그리고 앨런 머스크가 왜 이렇게 모터 기술에서 세계 최고
배터리 기술도 세계 최고로 가고 있죠 지금 로드러너 프로젝트 때문에. 네. 그럼 이 테슬라가 왜 UAM을 안 하냐가 되게 퀘스천이 많아요 다. 야, 이 제일 잘난 니들이 왜 안 해? 근데 앨런 머스크가 옛날부터 했던 얘기가 있어. 킬로그램당 500와트가 안 되면 나는 우선순위 없다 UAM은.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킬로그램당 500와트가 넘으면 얘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되면 제 생각에는 테슬라의 강력한 모터하고 배터리 기술이 있으면 얘들이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예전부터 테슬라 모델 V라는 게 있었습니다. 컨셉인데 끝내주게 생겼어요. 테슬라 모델 V가 자동차예요 그거는? 아니 UAM입니다. 아 UAM이에요? 네. 테슬라 컨셉 디자인에 이미 나왔었는데요. 네. 우선순위에서 밀려있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언급이 없었던 거죠. 근데 최근에 트위터에 언급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 배터리 기술이 거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가볍게 고용량으로. 그렇죠.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그래서 제가 봐도 삼성도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테슬라가 하겠다는 건식 배터리, 이게 맥스웰 테크놀로지라는 회사를 인수하고 나서 건식 기술이 생겼어요. 굉장히 가벼워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됐을 때 만약에 전고체 배터리하고 마치 지금 LCD하고 OLED하고 비슷한 겁니다 지금. OLED가 월등히 뛰어난데 LCD가 가성비가 뛰어나다 그러면 OLED를 건너뛸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가 이걸 발표한다 그러면 네? 저 약간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300개 업체 뛰어들었지만 아까 제가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스타트업들 그렇죠. 스타링크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12,000개 우주위성을 띄워서 이걸 가지고 자율주행 차도 붙잡을 거고요. 그 다음에 UAM도 붙잡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테슬라의 UAM이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해질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왜 테슬라가 지금 모든 것들을 지형을 바꾸고 있냐면 우리가 CASE라고 보통 얘기했잖아요. CASE, Connectivity, Autonomous, Shared, 그 다음에 Electric 이 네 가지에서 가장 압도적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게임 체인저가 계속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네. 위성이 있다는 이유로. 아니죠. 위성은 아까 말씀드렸던 레벨 2 플러스까지는 임베디드 돼 있는, 즉 차에 삽입되어 있는 센서하고 네. 연산 기능을 가지고 가는데 지금은 OTA로 연결돼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시켜주는 건 차가 자고 있을 때 업데이트 예.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5G가 되거나 위성이 되면요 실시간으로 얘를 모니터링할 수 있어요 차를. 왜냐면 우리가 심리스도 심리스 왜냐면 끊어지지 않는 게 난반사가 없습니다 도심 내 우주위성은 위성 인터넷은.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5G 난스탠드얼론 예, 한국은 스탠드얼론이 된다 하더라도 비골절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직진성에 강합니다 5G가 아주 세기 때문에 힘이 네. 예. 그래서 MEC를 즉 모바일 엣징 컴퓨터라는 걸 요소에서 넣어서 굴절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근데 우주 인터넷을 띄워놓으면 그게 없어요. 그냥 직진이. 지금 네. 일론 머스크가 지금 얼마나 무서운 얘기를 하면 위성 하나의 값이 30만 불이에요. 그럼 3억 6천이거든요. 아, 위성 하나가 네. UAM보다 더 싸요? 3억 6천 곱하기 12,000 해보십시오. 해봐야 4조 좀 넘어요. 근데 우리가 114조라는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한국판 뉴딜 정책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근데 사실 앨런 머스크 같은 경우는 이 정도 금액을 물론 이제 뭐 팔콘을 왓띄우 하는데 근데 팔콘도 사실 회수가 되는 로켓이잖아요. 네, 네. 그래서 훨씬 더 띄우는 비용을 절약하겠다는 거고요. 네, 네. 팔레트에다 위성을 다닥다닥 붙여서 한꺼번에 띄울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얼마나 위성 띄우는데 뭐가 제일 비싸? 이러는 것 때문에 비쌉니다. 그런 거 해결해. 했던 게 지금 사실 위성 프로젝트가 시작된 거예요. 블루 오리진 같은 특히 아마존도 똑같은 꿈을 꿨고요. 그 다음에 손정희 회장도 똑같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손정희 회장 드랍을 시켰죠. 결국 기술적인 허들을 넘은 게 테슬라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레벨 2 단계에서 3, 4로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통신으로 붙잡을 수 있니? 라는 건데 통신의 주권을 테슬라가 스스로 갖는다면 나중에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UAM 기술에 지금 필요한 아까 제가 UTM이라는 게 말씀드린 게 UAV 즉 무인기를 무인기의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UTM이거든요. 네. 즉 무인기 통제 시스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ATM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고역에서 비행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다 정부가 합니다. 컨트롤을 뭐 메이데이 뭐 착륙 허가 뭐 이런 것들 다 정부가 한다는 거예요. 예, 예. 그것도 다 옛날 방식으로. 근데 UTM은 민간한테 권한을 이양해 주겠다는 거예요. 미국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어. 왜냐면 많은 서비스 주체가 나타날 거예요. 예를 들면 네.
아마존에서 우리한테 택배를 준다. 그건 아마존 보고 하라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현대차가 지금 하겠다는 것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KUM의 컨소시엄이나 이렇게 팀코리아 이런 것들이 지금 결정이 되고 있는데 지금 SK텔레콤, KT, LG 플러스, 뭐 대한항공 이런 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고도를 한국에서는 300m에서 600m 공역을 UAM이 날아다니는 걸로 허락을 해줬습니다. 지금 예. 300에서 600. 300에서 600m. 예. 여기에 대한 통신은 5G로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통신으로 붙잡아라. 근데 한국은 통신도 GPS에 원래 오차가 크잖아요. 한국은 예. 직접 위성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GPS를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거하고 위성에 대해서 니즈가 많아요. 그래서 UTM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통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돼야 우리가 자동차도 레벨 4, 5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UAM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붙잡을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예, 예. 중요한 질문일 것 같아서 예. 질문 짧게 하라고 하니까 짧게. 이 테슬라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고 하는 게 당연히 먼저 선점하다 보면 얼마나 기술이 많이 쌓이겠어요. 예. 위성도 자기네 거라고 하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하려면 위성 또 띄워야 된다는 거잖아요. 띄우거나 아니면 돈을 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뭐 돈은 내라고 할지는 모르겠는데 그 돈을 예를 들면 뭐 수조 내 그러면 그건 하지 말라는 거랑 마찬가지죠. 네가 띄워라는 얘기라서 그럼 테슬라는 다른 업체가 뜨라고 할 때 돈을 그럼 싸게 받고 줄까 하면 절대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네, 테슬라 같은 경우 테슬라가 이제 그 스타링크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막 미국이나 테슬라에 베타적으로 서비스가 되다가 이건 뭐 예상했던 12,000개 다 띄워지게 되면 네. 남극과 북극을 제외한 나머지를 다 덮어요. 예. 그래서 아프리카도 사실 좀 화웨이 같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 게 중국이 중국 돈으로 먼저 5G를 깔아주고 나중에 니 10년 동안 갚아라 이거 아닙니까? 근데 이걸 띄워놓게 되면 사실은 우주 인터넷이 되게 되면 어디도 잡아서 제약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 지구로부터 페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안 나갈 겁니다. 그래서 베타적으로 가다가 차츰차츰 아마 우주 기술이 들어갈 텐데 자 그러면 그 확산 속도하고 테슬라의 자율주행차하고 UAM이 같이 간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럼 제가 봐도 굉장히 힘이 세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대목에서 질문 드리려고 하는 예, 게 예, 예.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운영체계처럼 지금도 계속 독점이잖아요. 그걸 살려면 마이크로소프트한테 돈 내야 되고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니까 거기는 돈 버는 건데 이거는 공공의 영역인 항공을 예. 공공의 영역인 도로와 그 생활 인프라를 본인들이 가진 소프트웨어와 기술로서 우리만 잘하겠다는 컨셉이잖아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지금은 아니죠. 왜냐면 이게 사실 위성 쪽이 나사도 사실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데 예. 민간 쪽에서 싸게 할 수 있으면 해봐라고 열어준 거예요. 이게 미국이 제일 부러운 건 사실 그런 거거든요. 한국은 뭐 예를 들면 삼성이 위성 쏘겠다 그러면 아마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그거를 가능케 했어요. 그리고 나사가 막지 않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나사가 스타링크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스페이스X에 네. 가장 용역을 많이 준 쪽이에요. 그러니까 나사가 야 우리 이제 위성을 지금까지 우리 로켓으로 다 쐈는데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민간이 나와서 그 용역 해줄 수 있으면 들어와 했을 때 많이 트라이를 했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팔콘도 한 세 번인가 실패한 거 아닙니까? 두 번인가 예, 세 번 예. 실패했죠. 예. 근데 얘가 먼저 성공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일단 용역을 받고 자기 것도 같이 쏴 올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는 아마 암암리엔 미국 쪽에서도 서포트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안에서도 예.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테슬라의 주가와 관련된 고민이라 그래요. 예. 그 테슬라는 항상 먼저 하니까 잘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잘하는 분야가 테슬라 혼자 하도록 놔둘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즉 자율주행도 그렇고 UAM도 그렇고 하늘을 다니는 게 다 테슬라 거면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죠. 근데 누군가가 해서 하려고 하면 테슬라가 뭔가를 공개를 해야 되는 예. 이제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 하늘을 날아다니는데 테슬라의 AI 시스템과 다른 AI 시스템이 충돌하면 안 되니까 서로 공유도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심지어 우리나라는 알뜰폰이라는 거 만들어서 통신사가 만든 기지국도 싼 가격에 공개하라고 하잖아요. 그게 예. 당연히 사회적인 니즈고 전파라고 하는 건 공기니까 그런 건데 예, 맞습니다. 예. 자율주행 시스템과 소프트웨어와 센서와 혹은 UAM이 날아다니는 곳에 다양한 쌓인 기술이라는 게 예. 이게 한 회사가 독점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우리는 못 날게 해. 너희들만 어떻게 나니? 라고 할 때가 올 것 같고 그러니까 오지 돈을, 않겠어요? 그러니까 돈을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 뭐 말씀드리기 좀 긴데 테슬라가 지금 계속 가는 방향은 서브스크립션, 구독 경제.
예를 들면 왜 사이버 트럭이 스테인레스를 만들어서 반영구적인 재질을 만들고 도색도 안 한다는 거예요 지금 껍질 까질까봐.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꼭 트럭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트럭에 페인트 칠을 해야 될 이유. 아 트럭에. 그러니까. 근데 이 스테인레스는 익숙하잖아. 아무리 때려도 찌그러지도 않아요. 워낙 두꺼워요 이거는.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카본 파이버 같은 가벼운 걸로 갈 것 같이 그렇게 무식하게 무거운 걸로 절곡도 안 되니까 꾸벼 놓는 게 다 치과가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근데 배터리 데이도 100만 마일짜리를 만든대요. 그럼 100만 마일 곱하기 1.6이면 몇 킬로입니까 이게? 160만 킬로미터예요. 정프로님 그 10년 동안 차 타면 한 몇 년 타세요? 몇 킬로 타세요? 뭐 10년까지 안 타면 한 20만? 그것도 20만 정도? 타, 네. 열심히 타야 15만 아닌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그렇게 따지게 되면 몇 년 타는 거예요 이게? 160만 킬로미터. 평생 타고도 대물려서 타야죠. 100년? 그럼 100년짜리 배터리에 찌그러지도 않는 스테인리스에 도색도 안 해. 이거는 되게 영구적으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타이어.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오토파일럿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내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할 때 돈 내라 앞으로. 그리고 슈퍼차저 지금까지 공짜로 줬지. 너 충전할 때 돈 내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케이스 중에 S, 쉐어드 이코노미예요. 우버한테 밀린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발표를 했냐? 테슬라 네트워크라는 회사를 발표했어. 이건 3년 전에 이미 발표를 했을 때. 네. 야 이거 이 사람도 꿈꾸는데 왜냐면 if 로보택시가 된다면이었거든. 근데 사실 얘기하는 게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니네 OTA로 업데이트를 한번 하면 뭐 버전 XX가 됐을 때 니네 로보택시로 변신할 거야 이거예요 지금. 네. 뭐냐 30억 마일의 마일리지가 이미 축적돼 있다. 이걸로 뉴럴 네트워킹해서 빅데이터에서 OTA로 업데이트 해준다는 거야. 지금 네. 구글 웨이모가 네. 2천만 마일 달성했다고 얼마 전에 발표를 했어요. 2천만 마일하고 30억 마일이면 150배 차이입니다. 이미 빅데이터에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테슬라에.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킹을 계속 하고 있다는 거거든. 우리 타다가 한국에 몇 대 있었을까요? 타다요? 500대? 1500대. 네. 근데 지금 상반기에만 테슬라가 몇 대 팔렸냐면 7,000대가 팔렸습니다. 이 코비드-19 상황에서. 한국에서. 7,000대가 오토파일럿 기능을 가지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7,000대가 아주 그냥 알뜰하게 한국에 있는 정보를 계속 게더링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가지고 뉴럴 네트워크 하겠죠, 그죠? 클라우드에 다 데이터가 쌓이고 이걸 가지고 뉴럴 이렇게 해서 예. 나중에 OTA로 야, 너네 한국 판단 끝, 파악 끝. 미국은 되게 넓은데 너네 되게 좁더라. 그리고 7,000대가 상반기에 팔렸다면 제대로 공급만 되면 몇만 대가 팔릴 거 아닙니까? 몇만 대가 데이터를 물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국의 이 좁은 지형은 전부 다 제가 판단이 다 된다니까요. 그때 한국에 대해서 그럼 가장 이 빅데이터가 많은 업체는 테슬라 코리아가 될 거예요. 현대차 어떡하죠? 단차난다고 자꾸 그랬죠. 정부로 단차난다고. 단차는 테슬라에서 중요한 게 아닙니다. 풍절음. 현대차나 벤츠나 BMW나 다른 회사들도 이제 그 시장이 커지면 만들 거 아니겠어요? 자율주행도 하고 전기차도 하고. 예. 그런데 쌓여있는 소프트웨어 기술이나 혹은 데이터 자체가 없으면 테슬라는 슉슉슉슉 이렇게 가는데 현대차는 가려다 테슬라한테 깜짝 놀랐다 이러고 있고 못 가고 또 그러다 사고 나고 왜냐하면 고치려고 하면 이건 테슬라 고유 기술이니까 안 되고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니네만 자율주행차 해 자율주행차 허용 이런 결국 자율주행차는 사회에서 허용해야 되는데 어떤 특정 업체만 앞으로 많이 기술 개발을 해서 거의 그 업체가 앞으로도 계속 독점이고 못 따라오면 점점 더 벌어지잖아요 데이터가 이쪽에만 그렇죠. 쌓이니까 결국은 사회에서 UAM이든 자율주행이든 허용을 하려면 테슬라 네가 갖고 있던 빅데이터 공개해 아니면 불어이든가 우리 입장에서 너희들만 다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하냐 어차피 자율주행 안 하고 말고 UAM 안 하고 말지 그러니까 공개해서 다 같이 하든가 아니면 하지 말든가를 항상 요구할 거라고요 모든 나라들은 그럴 때 테슬라가 갖는 부가가치가 뭘까 그럼 이런 고민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사회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술의 충돌인데 그래서 일단 다른 업체들이 따라올 때까지는 시간을 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쉬운 기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UAM 얘기할 때 잠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자동차는요 X 바이 와이어 즉 우리가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그러면 예전에 정프로님 예전에 그 시대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여자친구를 태우고 핸들을 하려고 그러면 정지되어 있는 차에서 핸들 돌리기 쉬웠습니까? 아주 옛날에 아 그때 다 늑막염 걸렸잖아요 파워 핸드 네.
파워 핸드였죠. 그래서 여자친구도 문 열기 되게 어려웠어요. 그 때문에 파워 윈도우 없어서. 근데 그게 MDPS 모터 드리븐 파워 스티어링이라는 기술이 나오면서 상당히 가벼워졌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기계적 성질을 가지고 돌렸던 걸 다 전기화시킨 게 예. 메카트로닉스입니다. 메카닉 플러스 일렉트로닉스가 메카트로닉스예요. 전장화. 네. 근데 이게 생겼는데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만도라는 기업한테 야 ECU는 네가 넣고 코딩은 네가 해서 이런 정도의 속성만 갖고 나한테 납품해 했기 때문에 모든 자동차에 있는 회로라든지 ECU나 코딩이 다 달라요. 근데 테슬라는 처음부터 그런 거 없이 윈도우 업데이트는 PG처럼 만들었어요. 자 그럼 모든 기업이 테슬라 같은 기능을 얻으려면 기본적으로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 다 바뀌어야 돼요. 예를 들면 모든 중앙 CPU에서 업데이트가 됐을 때 하드웨어를 컨트롤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현대가 갖고 간다. 그러면 많은 업체들이 자기들의 부가가치 중심이었던 이 부분을 다 띄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예를 들면 다음 산타페가 나와요. 당장 현대가 그 기술이 있으면 야 너네 이 기술 때문에 너네 이거 다 빼고 하드웨어만 갖고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술이 없다면 다음에도 오더를 똑같이 낼 거예요. 그 다음 정도가 아마 이 아키텍처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 될 거예요. 그게 앱티브라는 회사하고 손을 잡으면서 SVA라는 게 나올 겁니다. 앞으로 스마트 비클 아키텍처. 네. 테슬라하고 동일한 시스템이에요. 네. 중앙 집중식. 이게 서버타이제이션이라고 해서 클라우드 안에다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OS를 넣어놓고요. 네. 얘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자동차의 OTA로 바로 업데이트가 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빨라도 2026년도. 26년이요? 네. 테슬라가 2012년도에 완성했죠 이걸. 뭐야? 14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업체가 지금 이런 모순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예. 스스로 손발을 잘라내지 않으면 바꿀 수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테슬라처럼 가려고 그러면 사실 시간이 좀 걸려요. 많이 걸릴 겁니다. 좀. 그래서 왜냐면 스스로의 어떤 헤게모니나 아니면 그 기득권을 다 잘라내야 되거든요. 업체들이. 그래서 그게 그 자율주행 기술도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율주행 기술도 2026년이요? 앞으로 26년 걸린다고 하셨나요? 아니요. 2026년도에 그 플랫폼이 아키텍처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한참 멀었다. 왜냐하면 테슬라만 잘 다닌다고 해서 자율주행 허용 이거 안 될 것이다. 근데 지금 예. 테슬라의 시스템이 말씀드렸지만 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방식으로 됐기 때문에 그렇지 지금 내연기관차에도 다 자율주행이 돼요. 얹을 수는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테슬라처럼 가려고 그러면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를 다 관장하게 하려면 다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언제쯤 사회가 결국 기술이 따라오는 것들하고의 대충 타협을 볼 거냐가 네. 대충 그 정도 타임머라이즈는 요구한다는 거죠 지금. 네. 그러면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또 자동차 업체들은 그 기능이 완성되고 나서 데이터를 모으기 시작해요. 뭐 안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자율주행하려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기술적 차이는 더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계속 돌리는 애들하고 그래서 테슬라가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으로 차량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건 아주 놀라운 기능이라 차에서 음악 들으려고 하는데 신곡이 저절로 업데이트 됐어. 근데 이거는 테슬라 고유의 기능이고 이건 테슬라를 사야 즐길 수 있는 기능이니까 그건 테슬라 건데 많은 빅데이터를 가지고 자율주행을 할 수 있다면 그거는 자율주행을 하도록 허용해야 되고 그거는 테슬라가 다가오면 현대차는 피해줘야 되는 기술적으로도 이게 다 돼야 되는 거라 테슬라는 업데이트를 하는 것 때문에 차가 빨리빨리 좋아져 그것 때문에 좋은 차야 좋은 회사야 이건 인정. 그런데 그렇게 쌓여있는 빅데이터를 테슬라가 독점할 수 있어서 앞으로 자율주행차는 다 테슬라 거가 될 거야 그건 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근데 그거를, 들어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돈을 투입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님이 얘기하신 게 클라우드 똑같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AWS나 Azure가 많은 데이터들을 막 가져가지고 얘들은 계속 커져요. 근데 한국이 데이터 3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막아놨기 때문에 한국형 클라우드는 지금 쉽게 말하면 양분인 데이터 많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AWS에 니를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공개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못하는 애들이 GDPR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지금. 유럽이 야 구글한테 다 종속됐으니까 내가 GDPR 같은 걸로 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로 해서 태클 거는 거죠 그들한테. 근데 그게 소비자들한테는 안 먹힌다는 거예요. 좋은 걸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소비자들이 테슬라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고 판매량을 제가 높인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아까 단차 얘기도 하셨지만 정말 제가 부족함이 많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요. 더 중요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아.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UAM이니까 일단 뭐 자동차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모시도록 하고. 예. 그래서 UAM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에 한 2025년 정도 되면 나올 것 같기도 한데 대략 그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뭐 올해 내년 왜냐면 그 테이블 알아야 금방이야. 내가 그걸 뭘 어느 회사에 뭘 살지를 이제 결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대략 뭐 2021년, 2022년 뭐 그때쯤에 무슨 뭐 터미널을 뭐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구체적인 계획들이 좀 있습니까? 아 근데 내가 정 프로가 이런 질문을 하니까 내가 마음 굉장히 편안한 게 네. 언젠가만 방송하다가 이 프로 없었나? 해도 아 그래서 뭘 사라는 거야? 내가 한 마디 했거든. 아, 내가 박살났잖아. 아, 사람 변했다고. 응. 그래서 정프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도 저항을 안 해. 정프로가 물어보면 똑같은 걸 물어봤는데 그것만 물어보니까 저는 그러니까 무슨 기술이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 아, 네. 자, 그래서 제가 살 거 빨리 이제 알려주셔야 되니까 자 연도별로 그 지금 가서 뭐 2025년 걸 살 필요는 없잖아요. 잠깐 저한테 비춰주시면 이게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한국형 오심 항공교통 KUM 로드맵 네. 나오고 이게 6월 2일자로 나온 게 5월에 나왔지만 6월 2일자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한국형 도심 항공교통 로드맵. 네. 그래서 이 드론 사무관이라는 분들이 이제 계세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어떤 이제 로드맵을 만드는데 오히려 제가 라이드 헤일링 네. 카다 같은 것들이 다 태클 걸리고 나서 느낀 게 태클 걸 많은 이제 주체들이 나타나기 전에 정부가 먼저 이 저 길을 깔아놔야겠다 생각하신 것 같아요. 제가 아 UAM에 있어서는 네. 왜냐면 이게 지금 말씀드렸지만 차세대 먹거리고 정부도 네. 다음 우리 인더스트리 어떤 걸 육성해야 될까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지. 사실 이거는 사회적 저항 때문에 못하게 될 경우에는 손해볼 게 많거든요. 네네. 특히 지금 한국의 자동차 업체도 사실 많은 3사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지금. 또 르노하고 니산이 또 이혼을 하겠다 그러는 바람에 네. 르노 삼성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자식이잖아요. 지금. 근데 엄마 아빠가 헤어진다고 그러면 이 자식이 좀 애매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아, 진짜 심각한데. 네, 그래서 아. 한국 GM도 뭐 천문학적 돈을 지원했지만 계속 적자고요. 그래서 자동차도 지금 아쉽게도 현대기아만 하나 남았습니다. 실패할 권한도 없다, 권리도 없다. 무조건 성공해야 된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UAM은요. 네. 사실 대한민국의 구원을 걸고도 성공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던 게 어떤 거냐면요 이런 겁니다. 장표 15번 장표를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지금 보시게 되면 위를 제가 정리를 해놓은 건데 몇 가지 로드맵을 제가 지금 섞어놓은 건데요. 네. K드론 이제 실증 사업의 R&D가 17년부터 22년까지. 그러니까 지금 뭐 한참 진행 중인 거죠. 항우연이라고 있어요. 뭐 항우연에서도 지금 뭐 아주 훌륭한 박사님들이 정부 돈을 가지고 지금 UAM을 만드는 것들을 계속 하고 있고 아까 얘기했던. 틸팅 기능이 있는 기체도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비행 실증 기간이 23년부터 24년까지 UAM 준비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는 지금 아마 사람 말고 물건을 실어나는 것들은 아마 하늘에 허락될 거예요. 지금 우리 택배에 전체 한 3분의 2 정도가 5kg 미만입니다. 수화물이. 그래서 그 정도는 전혀 부담이 안 돼요. 그래서 UAM 준비기인 23년, 24년 동안은 아마 페이드로드를 높인 택배용 드론이 좀 날아다닐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5년부터 29년까지 드디어 아마 상공에 사람을 실어나는 드론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UAM 초기 국면에서 아마 일부 노선에 상용하는데 밑에 지도 보이시죠? 네. 지도를 보시게 되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지금 보시면 김포공항서부터 대충 코엑스 정도까지가 하나 보이죠? 그죠? 네, 한강 따라가네요. 한강 따라가죠. 그러니까 떨어져도 한강으로 떨어져라. 안 떨어져야죠. 너만 죽으라야. 무고한 시민들을 해치지 말고 한강으로 가라 하지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 근데 헬리콥터도 저 위를 날립니다. 맞아요. 날립니다. 그래서 네.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고수부지가 워낙 넓기 때문에 네네. 사실 추락하더라도 아마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권역이 아마 하나가 이쪽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가 보시면 인천공항서부터 또 코엑스, 뭐 잠실까지 네. 가는 하나의 축선인데 이게 서울 외곽을 따라갑니다. 그러네요. 두 개 권역이 아마 처음에는 허락될 것 같아요. 노선이. 그렇게 해서 아마 허락이 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30년부터 35년, 또 참고로 이 상용화 기간은 파일럿이 반드시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근데 파일럿은요, 지금 제트기를 운전하거나 아니면 그 전투기를 운전하는 그 뭐 항공대나 아니면 공군사관학교를 나오신 그런 분들 말고요. 네. 헬리콥터 조종에 준하는 면허를 아마 국가에서 만들 것 같아요. 이미 그런 것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제가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아마 운행을 하시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0년부터 35년까지도 마찬가지로 계속 이 기장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이때는 노선을 10개까지 늘리겠다는 겁니다. 서울시 안에? 서울시인지는 정확하진 않아요. 아마 전국에 아마 확대가 되지 않겠나 싶고요. 네. 노선이라면 중간에 내리고 누가 또 타고 이런 거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뭐 왜냐면 버티포트가 도중도중에 설치가 될 거기 때문에. 그리고 드디어 35년부터가 아까 말씀드린 UAV 무인기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코스트가 많이 떨어질 거예요. 인건비가 일단 안 들게 될 거고요. 네. 그래서 UTM 아까 말씀드렸던 무인기 트래픽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계속해서 제가 작동을 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일단은 잡을 수 있다 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내리는 거죠. 그때부터는 버스처럼 다니겠구나. 그렇죠. 노선이 그때부터 100개로 늘어납니다. 내리고 타고. 네. 그러니까 35년부터가 사실 경직성을 획득하는 시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2035년 해봐야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때 이 완벽한 서비스를 구현하려면 지금부터는 상당히 많은 투자들 들어가고 네, 기초 만드는 쪽은 공장 빨리 짓고 활발하게 뭐가 움직여야 된다는 겁니다. 포트는 어디에 만들지, 정거장 어디에 만들지 계획 정해져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재밌는 게 뭐냐면 이미 LA하고 달라스는 미국에서는 지금 이런 얘기가 있대요. 유세권 생길 것 같은데? 그렇죠. 아 역시. 왜냐하면 1층에 스타벅스가 있는 건물값이 올라가듯 아... 옥상에 위에 버티포트가 있는 건물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국은 지금 특히 한국이 참 축복받은 게 뭐냐 요즘 약간 구군이 계속 살아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유럽 같은 데는 고도 아닙니까? 고도 오래된 도시들. 네. 그러니까 주로 위에 옥상에 지붕이 어떻게 생겼냐? 첨탑이야. 첨탑이야. 그렇지. 그럼 못 내려. 걔들은 참. 그냥 딱딱 붙어 있잖아. 떨어지면 뭐 피가 많을 것 같아. 그리고 500년 된 건물 무너지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런던 같은 데도 야, 이 서비스 빨리 하고 싶은데 버티포트를 만들 데가 없는 거예요. 외곽에 만들어 놓으면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 걸려서 안 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그 왜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강 수상 택시. 제 말 말이에요. 하루에 4명 타요. 왜냐면 공항까지 빠지는 가. 수상 택시 타러 가는데 시간이 더 걸려. 그래서 이건 도심형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접근성이에요. 네, 네. 도심 한복판 빌딩에 옥상을 안 열어주면 이 수업이 잘 안 됩니다. 근데 한국은 정말 다 네모 반 듯한 성격으로 이루어져 있는 여의도. 그래서 헬리포트가 있어요. 헬리포트. 그 뭐냐면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 우리 옥상 딱 보시면 다 녹색으로 칠해져 있고 H라고 다 써 있죠. 네네네. 이게 헬리패드가 있고 또 헬리포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패드는 공식적인 데가 아니에요. 대신에 위급 상황에 대해서 불시착하게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소방 헬기들 불이 났을 때 그것 때문에 건축법상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정도 면적 이상 되게 되면 헬리포트를 만들게 돼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헬리패드를 네. 헬리포트는 국가가 인정한 진짜 저 헬리콥터가 내릴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여의도로 따지면 LG 트윈타워 동관서관 네. KBS 세 군데가 지금 공식적으로 허락돼 있는 헬리포트입니다. 세 군데 그게 앞으로 민간 사업이 되기 시작하면 네. 아마 빌딩 주들이 다 와주세요 하겠죠. 그렇죠. 설비를 내가 갖출 테니 너 여기 내려줄 수 있니? 왜냐하면 완충 작용도 해야 되고 나름 이제 까다롭습니다 이게.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아마 만드는 업체들이 아마 건물에 일단은 뭐 내성이라든 이런 것도 테스트해서 좀 면적 일정 부분 되는 쪽 옥상 방수 쉽게 깨지는데 그거 그래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한국이 지금 이제 공식 헬리패드는 서울에 10개밖에 없습니다 지금 네. 10개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요 서비스가 된다면 본격적으로 아마 헬리패드를 더 넓히거나 아니면 고수부지 같은데 현대가 만들겠다는 S허브 같은 거를 설치를 하겠죠. 네네네. 그러니까 35년도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버의 기체가 13억 정도가 넘다가 2억 정도 떨어지는 것처럼 이제는 대량 생산이 어느 정도 되면서 기체 가격이 많이 떨어질 거로 예상되거든요. 실제로 이항이라는 업체에 관심이 있으시면 아마 나스닥에 지금 많은 이제 IR 보고서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돈을 벌지가 되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페이를 얼마 받을 거고 네. 그 다음에 연료 가격은 얼마고 감가상 어떻게 볼 거고 하는 게 굉장히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 네. 빨리 되네? 왜냐면 이게 또 민간 기업 입장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가가 지하철을 놓는데 1km 구간에 1,300억이다 그러면 예. 전반적인 토탈 코스로 따지게 되면 굉장히 싼 비즈니스예요 이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예. 우리가 옥상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을 하면 네네. 실제로 고속버스 터미널을 만들거나 특히 지금 인천공항은 여의도의 18배입니다 규모가
활주로를 필요하는 애들은 어마어마 비싸단 말이에요. 얘는 활주로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내리니까. 그렇죠. 굉장히 경제성 있는 교통수단이다. 그리고 하늘길에서는 누구도 돈을 받지 않는다. 통신이 연결되어 있는 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무인화도 가능하다. 빽빽하게 막 이렇게 다니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생각해보시면 폭이 없어요. 그러니까 잠깐 한 5m 위에 딱 뜨면 그렇죠. 되니까 300에서 600m 공역이지만 나중에 마치 주파수 할당하듯이 더 그렇죠. 위로 올리면 되는 거거든요. 층으로 해도 되고 높이와 폭이 없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한대입니다. 아 그러네. 네. 내리는데 어느 정도 면적 있어야 돼요? 즉 지하철역 그게 각 출구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있는 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멀티콥터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드론의 확대판 같은 경우는 좀 사이즈가 작은데요. 아까 말씀드린 고정 2기 붙어있으면 부피가 크죠. 그러니까 걔들이 비상착륙을 했을 때까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왜 예전에 생각해보시면 우리 아파트 주차장 크기가 법적으로 한번 바뀌어서 더 넓어진 적이 있어요. 네네네. 기억나시는 거 다 페인트 막 지우고 그때 그랬잖아요. 그것처럼 기체 표준이 지금처럼 뭐 4명 정도로 고정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규모별로 좀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조금 유동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역시 뭐 우리 고분 부장님 오시면 확실히 다른 얘기가 나오네요. 예. 자, 우리 하이퍼스 증권의 고태봉 본부장님과 함께 UAM 이걸 이제 도심형 뭐라고 항공 모빌리티 네. 네, 한국 뭐, 이런 부분이 있는 게 진짜 대한민국의 항공 쪽에서는 그래도 약간 변방이었잖아요. 네.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제트 엔진 못 만들었잖아요.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이번에 KFX에도 엔진을 자체로 만들 거냐 아니면 수입할 거냐 해서 수입을 하는 바람에 이 급물살을 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아까 이제 K웨폰 쪽으로 진짜 거의 약 먹은 것처럼 잘해요 지금 한국이. 너무 잘해요. 그러니까 진짜 뭐 다 국뽕에 취할 정도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네. 모터와 배터리로 한번 승부를 해라. 한국 배터리 자신 있다는 겁니다. 네네네네. 모터 LG 같은 경우 되게 잘해요. 그러니까 LG가 드론용 모터 하겠다고 발표했죠 언제 전에. 이게 뭐냐면 제가 늘 한국형 어벤져스를 말씀드린 이유가 네. 너무너무 얄밉도록 잘하는 업체가 있다는 거예요 한국에. 근데 이거를 내가 하겠다 그러면 못 믿은 그런 경우가 있던. 그래서 힘을 합치면 네네네. 이 항공 쪽도요 한번 해볼 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차가 되니까 갑자기 업체들 막 뛰어들듯이. 이번 기회에 한국도 한번 뛰어들어보자는 거죠. 네네네. UAM 비즈니스에 수많은 스타트업들이 뛰어들고 국가가 또 비전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그다음 많은 또 건물주들이 건물 가격을 올리겠다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 네. 버티포트 만들고 네. 이런 것들이 상호작용하고 이번에는 이게 국가의 어떤 명운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해관계자가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아 이번에는. 아 크게 막 손해 보는 사람들이. 그렇죠. 이게 너무 시끄러워서 그 저 주부들만 또 이렇게 나서서 야 조용히 해라 뭐 이런 거 아니면 사실 왜냐 기존에 하고 있던 업체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비즈니스로도 충분히 한번 승산이 있지 않겠느냐. 아 우리 또 본부장님 말씀드리니까 뽕이 또 차오릅니다. 국. 네. 아니 왜 최근에 네. 고 본부장이 뭐 대부분 많이 이제 팔로우를 하지만 나하고도 이제 패친이거든. 네. 주말이었나 뭐 이렇게 우리나라 산업의 현황과 미래 가능성에 대해서 긴 그 글을 썼어요. 근데 읽고 있으니까 내가 막 그 뽕 차올라요? 아이 국뽕 아니라니까 뭐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거 그 부분 미래 산업에 대한 부분만 딱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해가지고 네. 요거 특집 방송 하겠습니다. 내가 그렇게 댓글을 달았거든. 했더니 아 형님 진짜 좋은 아이디어라고 이거 한번 하시라고. 그게 무슨 산업이죠 고상문? 그러니까 일단은 5G 같은 건 기본일 거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본이 되는 게 모터. 근데 모터도 지금 네오디뮴이라는 히토류인데 히토류 회피 기술 같은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이제 그 지금은 구리건설을 갑니다 보통. 네. 이걸 탄소 나노튜브를 감게 되면 모터가 미친 듯이 힘이 세져요. 그러니까 탄소 나노튜브 기술도 필요해요. CNT.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이제 모터가 힘이 세졌어요. 배터리도 전고체로 가면 일단 좋고 아니면 건식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 싸우려는 게 세 가지 마법의 가루였어요. 네. 이 두 가지 해결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필요한 게 뭘까? 소재입니다. 소재. 지금 저도 뭐 포스코라든지 아니면 현대제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한테도 우리 소재도 진짜 K소재가 나와야 된다 진짜. 근데 카본 파이버 기술은 항공 기술이 발달된 나라가 특히 잘해요. 그래서 카본 파이버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다 약간
늑대가 나타났어요 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이게 꿈의 기술이라고 막 얘기했는데 산업이 원래 안 그렇다 너무 비싼 거예요 얘가. 네. 근데 마찬가지로 얘들은 뭐냐면 카본이라는 그 탄소 섬유를 배틀처럼 짜야 됩니다 이렇게. 이 카본 파이버라는 게 뭐냐면 직조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근데 대량 생산하려고 그러면 직조기 뭐 이런 것들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면 기본적으로 기체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AI 기술. 당연히 왜냐면 그리고 또 MEMS 기술이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MEMS가 보통 우리 센서 네. 자동차도 자이로스코프라는 게 있으니까 스테빌라이저를 맞춰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로봇 보시가 세계 1위의 MEMS 기술을 갖겠다고 막 천명을 하고 나섰단 말이에요. 왜냐면 너무 필요하니까. 한국이 지금 이 MEMS라는 센서 기술이 부족해요. 네네네. 그러니까 MEMS 기술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서포트가 되면 그 다음에 리듀서 얘기들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죠. 리듀서 지금 아마 SPG 같은 회사가 지금 한국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근데도 하모닉 드라이브라는 일본 회사가 거의 압도적 기술의 우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난번 화이트리스트에서도 일본의 감속기 기술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수입을 많이 합니다. 이거 국산화 시켜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모든 로봇의 관절관절마다 다 리듀서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반드시 국산화 시켜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돼야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장 중요한 뭐 UAM 네. 그다음에 로보틱스 그다음 자율주행까지도 다 커버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클라우드 기술은 당연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우리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OS가 다 클라우드에 장착될 거니까 네. 이게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다 AWS나 Azure에 들어가 있다. 이게 사실 우리 기술 다 받아주는 거거든요. 그들은. 지금 그런 형국이죠. 네,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삼성도 AWS의 거의 최대 고객이에요. 우리도 고객입니다. 우리도 하여튼 한 달에 120만 원씩 땡기고 있어요. 한국이 그런 기술들에 선점을 해서 네. 뭐 제2의 삼성전자 또 뭐 제2의 카카오나 네이버가 나와야 되겠죠. 그런 기술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그 저 업계 뭐 증권 업계가 아니더라도 증권 업계를 떠나서 기술 쪽에서도 전문가를 한번 섭외해 볼 테니 섭외 과정에서 우리 고상무께서 아 이분 좋죠 이렇게 좀 추천도 좀 해주시고 네네. 그렇게 좀 역할을 좀 해주시고 저희도 네, 잘 알겠습니다. 한번 앞장서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KUAM으로 가겠습니다. 네. 도시명 항공 모빌리티는 우리가 선진국이 한번 돼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고태봉 본부장님 모시고 오늘도 아주 신기하고 재미있고 네. 또 뭔가 이렇게 가슴 벅찬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네. 오랜만에 찾아주셨는데 다음에는 그 간격을 조금만 더 줄여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다음에 좀 더 일찍 뵙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고태봉 본부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